둘, 셋. 안녕하세요. 기대돼. 와, 올림. 김요한 연습생. 한승호 연습생. 차준호 연습생. 나도 처음에 생각이 비슷했는데 딱 봤는데 애들이 굉장히 굉장히 근데 원래 요한 군이 래퍼였어요. 원래 래퍼예요? 메인 래퍼. 자, 여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. 아예 다 보컬 아니에요? 전 완전 보컬이지. 너 한번 해봐봐. So 그때 소통 이건 fake 때려치워 대신 fly to you dive to you 직접 making work for you 이렇게. 좀 괜찮은데? 야, 너 랩 잘하는데? 저 기획사 프로듀서 랩 했었어요. 네가 메인 래퍼를 해. 그럼 네가 메인 래퍼를 해. 이대로 느끼면 되다 림 다워 다워 그때 소통 이거 fake 때려쳐 그때 소통 이거 fake 때려쳐 대신 fly to you die to you 직접 밝힌 make it work for you 되게 박자 정확하죠? I'm the boss to the baller 애 태우기 할럼 hot dog feel like I want goose goose I gonna catch you line it fly 네 도비어 직접 낙할 거야 이거 다 준비 근데 그 요한 군은 잘하는데요 네 승용한테 좀 많이 줘요. 그렇게 하니까 자신감 붙어가지고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정말로 이 악물고 꽉 깨물고 해서 무대에서 잘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릴 거예요. 그치? 내가 널 움직인 플레이어 보내보내 나의 면에 승우 형 나 왔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 살짝 메모가 필요해 지금 승우 형이 꼭 와줬으면 좋겠다 너를 와. 만나 뭐야 승우 형 메인 보컬 했는데 너를 만나 됐다 승우 형 롤러바이 근데 여기는 우리 발 승우 형을 만나 너를 만나 뭐 해야 되지? 일단 리더 하나 둘 셋 센터 하고 싶은 사람? 센터가 욕심이 안 난 건 아닌데 센터는 도전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시원하게 뽑아낼 수 있는 메인 보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센터를 승우 형이 하면 굳이 워낙에 근데 형이 저희 볼 때부터 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센터도 내가 한다고? 내가 해라고? 그러면? 부담스러우신 좀 부담되는 것도 있고 또 리더이기도 한 더 귀찮아 내가 진짜 열심히 해볼게 안 돼 부담감이 조금 있기는 해요 이 친구들이 저를 너무 믿어줘서 든든한 기둥 같은 형이 돼요 절대 저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마지막 너를 만나 이거는 누가 할래? 이게 킬링인데 한 번씩 해볼까요? 네. 한 번씩 해볼게요 이거 해줘요 해줘 블루도? 정했어? 오케이 괜찮아. 너를 만나. 세븐네. 배려로 날 안아줘서. 너를 만나. 우리 함께 걸어가기로 해 때가 왔단 여름 이렇게 부르지 말고 오케이 때가 왔단 여름 지나 그리워진 빗소리에 이렇게 오케이 됐네? 로봇 같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
낯을 많이 가리는 거 친해지면 되게 달라지거든요. 준호랑은 옛날부터 뭔가 붙어 있는 그런 게 있어요. 연애 때도 준호가 앞에 있고 제가 마지막 이렇게 붙어 있었고, 상암 때도 둘이 같이 있었고, 우리 1화 볼 때도 준호 바로 옆에 제가 있었고, 보스 때도 같이 있고, 많이 친해졌고, 또 더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이제 준호도 좀 바뀐 것 같아요. 제가 진심으로 임한 만큼 그 진심을 국민 프로듀서님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로봇설이 있었으나 최근 그것을 깨고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해 부모님들과의 교감을 시작했으니 다른 연습생들이 바짝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축하합니다. 위 김요한 연습생, 최근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늘 최상위권에 머무르는 연습생입니다. 와, 근데 래퍼가 진짜 없다. 요한이 형이 있는 걸요? 래퍼일 것 같은지 왜 이렇게 랩할 것 같지? 나 요한이 랩 해주겠지. 센터 하고 싶은 사람 도전! 센터 도전! 형은 되잖아. 아니야. 너 지원할래? 준호야! 보컬 다 지원해? 이기적이고. 자, 아, 그러면 딱 30초의 시간을 더 줄게. 교환이 고민 중? 저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좋다. 너무 높은데? 기회는 만들어 가는 거야, 할 수 있어. 기회는 만들어 가는 거야, 할 수 있어. 흔들리지 마, 흔들리지 마, don't worry. 지마, 등급 재평가 때부터 이제 섹시에 자신 있어가지고. 이거. 간절합니다. 자, 뽑아주세요. 가겠습니다. 지금 바... 승우야. 또. 우와, 나 봤어. 우와, 뭐야. 그 이상? 진짜 상상 그 이상. 회사를 봤는데 울림이에요. 울림! 이 사람은 처음에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. 낯을 많이 가리는 건 원래 성격이어가지고.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이 친구라고 했으니까 저보다는 동생이겠죠. 동갑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. 이 친구는 저랑 같이 팀을 한 적이 있어요. 어? 그룹 배틀 때 보스를 했습니다. 다섯 번째 연습생. 울림 찾은 너 연습생. 근데 3가 문제네. 3가 높아서 되는 사람. 내 생각에는 베스트는 준호가 3하고 은성이가 2. 지금 방법이 없어. 그럼 일단 제가 3를 한번 해볼게. 준호 할 수 있어. 아, 네. 너 이기적이고도 했잖아. 일단은 저희 팀이 잘 돼야 되니까. 미안하다. 아니 괜찮아. 그냥 모델을 위해서 그냥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. 한승호 연습생. 네. 김용환 연습생. 네. 차준호 연습생. 네. 이 세 명은 보스 너를 만나 이어서 또 함께 무대를 하게 됐습니다.
이제는 세 번째여가지고 가족이 네. 된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장단점 하나씩만 얘기해 주시죠. 아, 승우 형은 일단 네. 타고난 리더 같고요. 요한이 형은 제 자존감 지킴이입니다. 바로 주세요. 쟤는 야, 저 진짜 이런 성격 아닌데. 아, 주목 받는 거 오세요. 형도 있어요, 주목 공부증? 나 얼굴 빨개진다고. 아, 그만. 우리 다들 앉아서 신나. 나도 근데 준비가 안 됐었어, 저 때. 준비가 안 됐는데 저 정도다. 저 정도다. 와. 와, 한 거 주죠. 와, 춤을 추잖니. 와, 춤을 추잖니. 손끝이 살아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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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끝이 살아있어 아주. 난 좀 마워. 요한이는 요한이만의 그 있어요. 섹시한 느낌이. 그리고 춤이 진짜 많이 늘었다. 근데 확실히 무대에서 이렇게 끼도 많고 사로잡는 그게 강해가지고. 위 김요한 연습생입니다. 진짜요? 진짜요? 아, 감사합니다. 울림 차준우 X101 1등 축하합니다. 위 김요한.
저희 고정팩 1등은 우리 울림의 차준호 연습생. 근데 저의 원픽은 전데. 준호요? 되게 얘가 밝고 웃음이 많아요. 맨 저만 보면 웃거든요. 아직도 많이 로봇 같은가요? 사람입니다. 정확하게 되게 밝고 활발한 아이입니다. 준호는 저 뽑았겠죠, 설마. 준호 안 뽑았으면 저 진짜 준호한테 서운합니다. 요한이 형. 어? 안 뽑았어요? 기분이 너무 좋다, 이거. 뭐하냐? 잠깐만, 내가. 뭐해? 입술에 피지가 있어. 아, 입술에 덜 입술이야. 안 신냐? 네. 뭔데요? 아니, 누가 그래? 누구야? 누구지? 감이 너무 멋진걸. 집에 가기에 아직 계획한 건 아무것도 뭐야? 못 들었어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나 저것도 너무 웃겨.